근데 사실 제가 지금 약간 좀 약간 기분이 좀 꿀꿀한 게요.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접근 그 이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좀이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될지가 그게 좀 약간 달라지긴 하더라고요. 요즘 세상이. 그런데 좀 최근에 막 이제 아는 분은 알 거예요. 그대 그 목소리가 이쁘다고 갑자기 그래서 그런 나 좋다는 등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이 있었잖아. 근데 전화한 사람이 이제 막왜 블락 걸렸어요? 그 나는 건적 없는데. 왜 그랬지? 어쨌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래도 응? 나 좋아한다고? 그래서 한번 좀 그래도 통화도 몇번 해주고 그 뭐냐 아 탭으로 블라인드 걸렸어. 통화도 몇번 해주고 그냥 대화도 좀 하고 그랬어요.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SNS를 드디어 친구 신청을 건 거예요. 나한테 친구 신청을 걸었는데 그 네트워크 마케팅 그 홍보 그 글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. 뭐냐 네트워크 마케팅 그 홍보 글이 올라와 있으니까 나도 이제 당황을 했죠. 그 가끔씩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. 그 만약에 막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그런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으면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? 좀 그런 거예요. 이게 가족으로 엮이면 또 가족들도 막 하라고 막그막해될거 아니에요. 그런 사례들도 제가 봤고. 그래서 왜이 뭐냐? 평소에 잘 SNS 같은 거잘안 하던 사람들은 SNS를 갑자기 막이막 확확 열심히 해. 근데 알고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야. 그런 사람이 좀막 그러면 왠지 나를 진심으로 대하지를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그냥 만나줄 수 있는데. 좀 내가 직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좀그 사람을 이성의 관계로 대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지. 왜냐면 일단은 약간 내가 그런 쪽을 허락을 안 하는 것 같아. 사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호감이 갈려다가 그 그냥 마음 그냥 놔버리 마음 접어버리게 된 사람이 있었거든요. 최근에. 엊그제 접었어. 엊그제 접어가지고 좀 그래서 기분이 좀 그래요. 이게 좀 사람 만나기가 참 이렇게 쉬운 게 아닌가 이런 거. 아니 뭐 그러니까 직업 자체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왠지 가족이 좀 그런 걸 하면 조금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? 좀 그런 거 있어요. 일단 나하고도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. 에휴, 팔자야.